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한 시간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개개인의 소개를 한 다음에 2교시 중간쯤 되겠죠. 그 다음 2교시 마치고 3교시 3시간을 하게 되면 오늘 5시에 강의가 끝나겠습니다. 여러분들 열성이 대단하게 이 효소학교에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발효효소액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제가 강의를 안 해도 알고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제가 첨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지 무슨 뭐 제가 발명을 하고 뭐 색다른 무엇을 가져와서 강의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발효액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김치, 뭐 고추장, 된장, 간장, 뭐 청국장 이런 모든 그 음식들이 다 그 발효효소 음식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된장찌개를 해먹는다든지 뭐 고추장을 어떤 요리를 해먹는다든지 하는 것을 모르고 생활하는 것하고 알고 생활을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발효효소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미생물 세계를 다루는 그러한 진보된 과학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류가 이 미생물의 존재가 없으면은 우리 인간이 존재치를 못하는 겁니다. 이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문화가 발달하고 공업이 발달하고 모든 과학이 발달함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지구는 날로 망가져가고 있습니다. 실제 대한민국만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공기 지금 거의 망가져가고 있죠. 물 다 망가진 셈입니다. 이와 같은 지구 환경을 더럽히는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아마 지구가 생각을 한다면은 이 사람을 제일 나쁜 놈으로 생각할 겁니다. 사람이 아니면은 지구가 이렇게 급격히 망가져가지 않을 거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지구를 망가뜨려가는 이것을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부터서 또 우리 환경으로부터서 이런 것을 좀 덜 지구가 망가지게끔 노력을 해가면서 우리 삶을 영위하면은 더욱더 우리 생활이 행복해질 거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버리고 뭐 잘 살라고 우리가 입고 있는 이런 화학 섬유라든지 이런 모든 우리 생활에 필요한 이런 물질들이 전반적으로 과학에 의해서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만들어진 물질들입니다. 그래 이런 걸로 말미암아 우리 건강이 파괴되고 망가져 가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어떤 통계에 의할 것 같으면은 80%가 환자랍니다. 그러면 이 많은 환자들이 무병장수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다가 돌아가는 것이 우리 인류의 희망입니다. 그러면은 문화라는 이 자체의 두 글자가 뭐를 의미하냐 할 것 같으면은 행복을 추구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라고 그러면은 아프지 않게 살아야 되겠죠. 근데 아프지 않게 사는 것은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무심 밤잠을 안 자고 노력을 하고 하는 이 모든 행위가 알고 보면은 결론적으로 건강을 잘 지키기 위한 행위인 겁니다. 우리가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장을 갖고 뭐 결론적으로 따지고 보면은 모든 행위가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다가 결코 건강하지도 못하고 병들어 죽는 것이 태반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미생물 세계 바로에 대한 생각을 깊이 하고 연구를 하게 되면은 정말 어떤 병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의 생활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니까 병들어 가는 겁니다. 지금 오늘날에 공기, 물,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도 전반적으로 믿을만한 것이 한 가지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잡숫고 계시는 매일 먹는 쌀이라든지 뭐 반찬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체 다 순수한 자연에서 생산되는 것은 거의 없고 90%가 거의 인공적으로 인위적으로 화학적으로 만들어진 음식을 여러분들이 드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먹는 음식 속에서는 부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이나 어떤 우리가 먹어서 안 되는 바이러스나 중금속이나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음식 속으로 우리가 섭취를 꾸준히 하고 있기 때문에 무슨 병에 걸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중금속을 먹어도 좀 이 부작용을 덜하게 하는 과학이 뭐냐 할 것 같으면은 바로 효소액입니다. 우리가 피할 수는 없죠. 만들어 놓은 쌀, 보리 뭐 이런 곡류들을 화학으로 화학 비료나 이런 걸 갖고 만들어서 시장화 돼서 우리의 공급이 되는데 삼붙게 되는데 이것을 안 먹고는 못 살지 않습니까? 이것을 좀 더 화학적으로 분해를 시키는 방법이 즉 바로 효소액입니다. 그럼 바로 효소액은 우리가 먹는 이 물질들을 장 속에 들어가면은 몇만 분의 1로 분해를 시킵니다. 그럼 이 분해를 시키는 이 물질이 분해를 시켜놓고 보면 거기에는 못쓸 중금속도 있고 못쓸 바이러스도 있고 여러 가지가 분류돼서 피 속으로 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수 없이 내가 먹는 음식이 중금속을 많이 먹게 되면은 못쓸 병에 도래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 조금 나쁜 환경이 내 몸 어느 구석에 환경이 조금 나쁜 위치에 도달하게 되면은 그게 축적이 되면은 당뇨도 되고 혈압도 되고 암도 되고 고지혈도 되고 오만 이 불치병으로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여러분들이 아토성 피부라든지 여러 가지 몸을 괴롭히는 이런 병들이 전반적으로 물로 말미암아 물 속에서 회전하는 이런 그 피, 우리 몸에 수분이 70% 이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물을 우리가 먹는 망가진 이 물을 어떻게 정화해서 먹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 발효액을 먹어서 못 쓰게 된 이러한 물질들을 분해시켜서 처리를 잘해서 우리가 병이 안 나게끔 미연에 방지하는 데 최고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우리 몸이 병들어지면은 2중, 3중 고역으로 이미 때가 늦은 겁니다. 그럼 그 이후에 알면은 나숙기야 나숙기 되겠지만은 나아도 병 안 난 거 보담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미생물 세계를 가지고 병 안 나게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액입니다. 말은 간단하게 바로 액 두 글자로 끝나겠지만은 이 바로라는 이 단어는 무궁무궁한 범위가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버리는 모든 오물들이 이 바로 미생물이 처리를 해서 우리가 건강한 사회 생활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즉 미생물이 하는 역할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매일 식당에서 버려지는 오물들이 새강을 통해서 바닥까지 흘러들어가는 과정 속에 이미 미생물이 그 공해 물질을 어느 정도는 분해를 해서 바닥까지 보내게 되니까 그 나름대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는 정도에 처해지면은 우리 국민들이 아마 급격히 큰 문제에 도래되겠죠. 그러면은 이 미생물이 하는 내용을 우리 각 가정 식단에서부터서 이 생활화 해 나가면은 굉장한 참 국가적인 충성을 다하는 역할까지 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좀 불편하더라도 가정에서 식당에서 이러한 발효액을 만들어서 배출을 시켜주면은 굉장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는 좀 천천히 망가지겠죠. 그런 그러한 요령을 제 생각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집에서 사용하는 그 쌀을 씻으면 쌀 뜨물 나오는 거 있죠. 이것을 그냥 버리게 됩니다. 이런 거를 발효라는 미생물 세계를 알게 되면 이 뜨물이 얼마나 귀중한 요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 아까워서 마음대로 못 버립니다. 우리가 먹는 쌀은 제일로 나쁜 것만 먹는 겁니다. 좋은 거는 정미소에서 거의 다 깎아내버려. 그리고 지금 배불리 먹는 것이 즉 뭐 쌀이나 이런 곡류를 먹게 되는데 그러면은 지금 뜨물 속으로 흘러가는 이 현미 부분은 여러분들이 물을 좀 적게 사용을 하면서 물도 아끼는 의미에서 적게 사용하면서 이 뜨물을 모으세요. 어떤 통을 갖다 놓고 모으면은 여러분들 이 뜨물을 모으면서 거기 발효를 시켜서 이것을 사용을 하면은 이것이 비누 대용으로도 세제 대용으로도 쓸 수가 있고 이 발효액을 가지고 버리는 어떠한 분류수거를 해서 야채라든지 고기 뺏다구라든지 어떤 하여간 버리는 어떤 물질을 분류수거를 해서 거기에다가 바로 된 뜨물을 요리 매일 안 헤쳐줘도 괜찮아요. 가끔 한 번씩 이렇게 적셔주면은 다른 우리가 설탕이라든지 다른 뭐 물엿이라든지 다른 어떤 그 물질을 가지고 미생물의 먹이를 만들어서 발효를 시키면은 한때로는 굉장히 냄새가 고약합니다. 그러나 뜨물을 가지고 발효를 시키면은 이 발효 과정에서 효모가 급격히 생산이 돼서 이것을 분해시키기 때문에 향기롭습니다. 그리 뭐 역한 냄새가 거의 안 납니다. 그러면
뭐 생선이나 생선간이나 뭐 이런 것은 이 뜨물을 가지고 발을 식혀도 냄새가 좀 고약한 냄새가 나지만은 완전한 발효액을 사용하면은 그 고약한 냄새도 금방 잡힙니다. 근데 용기를 사용하는 용기를 뚜껑을 이 구멍이 좀 적은 용기를 사용하면은 냄새를 상당히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뜨물 하나만 하더라도 그렇게 뜨물만 제가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모든 우리가 집에 가오면 야채도 씻잖아요. 그럼 제일 처음 이제 씻는 흙 부분이라든지 먼지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있어도 괜찮아요. 그거를 모으는 것이 중요하지 중간에 깨끗한 부위를 물을 모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처음 씻는 것 무엇이든지 어떤 우리가 외부에서 시장에서 상추를 집에 와서 씻더라도 처음 씻는 물 그 물을 모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어느 정도 모으면은 층이 생깁니다. 자세한 현미경이라 보면은 층이 금방 구별이 되겠지만은 헛덮어서는 구별이 잘 안 되죠. 그러나 좀 오랫동안 이 통이 투명한 곳에 모이면은 층이 보입니다. 그럼 위에 맑은 층은 좀 쏟아버리고 차차차차 그 많은 매일 나오는 그거를 전반적으로 다 관리할 수는 없는 거니까 위에 맑게 뜨는 분은 매일 조금씩 버리세요. 버려서 밑에 끈적한 발효액만 모으면은 그 발효액은 여러분들이 어디에 뭐 여러분들이 그 꽃을 키워도 그 발효액을 사용하면은 꽃이 잘 자랍니다. 그리고 웬만한 소독을 하는데도 이거를 행주에 묻혀가지고 유리창이라든지 이런 데 한번 닦아보세요. 곰팡이니 무엇이니 이런 거는 칠을 했다가 한 몇 시간 이후에 닦으면은 싹싹 잘 제거가 됩니다. 그러나 바로 칠해갖고 바로는 일반 세제같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 점을 여러분들이 유의하셔서 이 미생물을 키우는 제1단계 생각을 해보시는 것을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미생물을 가지고 그와 같은 우리 생활 이용에 잘 활용하면은 대단한 그 기분을 느끼게 되고 이러한 과정을 하나하나 제 강의를 통해서 알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앓고 계시는 병이 어떠한 병도 다 치유할 수 있는 요령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병이 있는 것은 참 잘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 집안의 가정의 역사가 여러분들을 병들게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 집안의 습관이라는 것이 굉장하게 중요한 겁니다. 이 습관이 잘못되어 있는 이 가정은 굉장히 수명이 짧은 가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안의 습관이라는 것은 본인 자신이 잘 몰라요. 주변 사람들은 그분을 잘 관찰해보면 습관을 파악할 수 있어도 그 가정 전체에서 자란 사람들은 자기 집안의 내력의 습관을 잘 몰라요. 이러한 내력의 습관에 의해 가지고 몸이 망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대한민국 국민들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냉정한 자기 자신을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디프레이 해보면은 깨우칠 때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정의 생활에 의해서 병들어지는 거지, 예? 병이 근본적으로 처음부터서 그 병이 있는 게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영국의 모 학자는 사람은 250년의 수명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250년이라는 이 기나 긴 우리는 100살도 못 살았을 절절 매는데 250년의 수명을 갖고 있는 이 우리 사람들이 왜 그러면 100살도 못 살고 죽느냐? 이거는 첫째 어머니 뱃속에 잉태했을 때부터서 250년을 까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잉태한 어머님이 먹는 음식이라든지 어머님의 행위라든지 여러 가지 그러한 과정 환경이라든지 이런 걸로부터서 250년에서 계속 까먹고 가는 겁니다. 까먹고 일단 아기가 태어나면은 태어난 그때부터서 그 아기가 먹는 엄마가 먹는 음식으로부터서 또는 뭐 옛날에는 모유를 가지고 태반이 다 키워냈지만은 지금은 뭐 모유 먹이는 어머님들이 별반 없으니까 뭐 조금 이 얘기하고는 좀 다르겠죠. 그러나 그와 같은 우리 사람이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자기 생명을 계속 까먹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 얼마나 시험 친다든지 뭐 밤샘 한다든지 뭐 때로는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걸로 말미암아 250년을 계속 잘라먹는 거예요. 잘라먹고 사회에 진출해가지고 일단 직장생활을 하게 되면은 직장생활을 할 때부터서 또 뭐 상급자 자기 직업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분류로 이것이 우리 생명을 다 잘라먹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100년도 못 살고 어떤 병에 병마에 의해서 쓰러지는데 이 병마에 의해서 쓰러지지는 말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제일 큰 문제는 이 병마를 알고 나서부터서는 쓰러지지 말아야 되니까 250년 중에 그러면은 100살까지는 제가 생각한 데는 그 어떤 병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요령이 안 나오겠느냐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저는 정말 왜 내가 이 우리 자연의 야생화에 미쳐서 이 나이가 되도록 여러 곳을 다니면서 이렇게 노력을 하냐 할 것 같으면은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방학 때 칡회로 어떤 우리 고향 뒷산에 올라가가지고 칡을 캐다가 절벽에 제가 떨어졌어요. 그 절벽 높이가 무려 대충 70m에서 한 100m 되는 그런 그 절벽이었어요. 그래서 그 70m나 100m 정도에서 떨어지면은 밑에 아주 박상가리가 나버리겠죠. 아주 떡이 되버리겠죠. 그러나 산이라는 것은 칡릉쿨, 가시덤불, 소나무, 무슨 또 바위에 티나무 이런 데 걸치고 걸쳐서 그 거리를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사방 찢어지고 피투성이가 되어서 땅에 떨어진 이후에는 같이 같은 동료들이 죽었다고 이제 막 생 난리가 난 거지. 이런데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치료가 잘 돼서 살았습니다. 살았는데 살고 난 이후에
제가 중학교 3학년을 다닐 때 그리 돼서 제가 1년을 고등학교 더 늦게 들어갔어요. 다른 친구들보다. 왜냐하면 그렇다면은 그 병원에 왔다 갔다 하면서 치유하느라고. 그런데 그때부터서 제가 얻은 병이 미친병이 생긴 겁니다. 어떤 미친병이 생기냐 같으면은 이런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하다가도 제 몸이 감기 기운이 있다든지 열이 좀 난다든지 하면은 평소에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러나 감기 기운이 있다든지 내 몸이 열이만 좀 있으면은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하다가도 뒤에서 큰 바위 덩어리가 나를 때려 눌리는 겁니다. 눌리니까 이 바위를 피해서 공부를 하다가 그냥 튀어나가는 겁니다. 튀어나가면은 그 바위가 계속 따라오니까 대로 차가 왔다 갔다 하는데도 막 중간을 뛰어서 이리 달려나가는 겁니다. 이러한 병을 한 1년간 우리나라 유명한 대학병이라는 것은 제가 안 다닌 곳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한 유명한 의학 박사들도 제 이 미친 병을 못 나섰는 겁니다. 그러나 MRI를 찍고 배려병 검토를 해봐도 이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어디를 어떻게 치유를 해야 이 병을 놔두는가는 현대의학에서는 발견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정말 애를 태우면서 어머님 진정집에 이제 속이 상해서 어떤 행사가 있어서 갔는데 그 동네 어머님 진정집 근방에 옛날에는 이 한약방이 허가를 내가지고 한약방을 하는 곳이 거의 없었어요. 그냥 한문학 좀 공부해가지고 사랑방에다가 부대종이에 약 주렁주렁한 매달아가지고 그냥 동네 사람들 감기 들면은 뭐 엮고 천국 엮고 뭐 이리 해가지고 지어서 이렇게 하는 이러한 한의가 큰 동네마다 발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예가집 친척 중에 한 어르신이 그러한 약방을 하고 있는데 우리 어머님 거기 가니까 그 어르신이 지치, 산에서 나는 지치를 최소한도로 50년 이상에서 한 100년 이상짜리 지치를 구하셔가지고 이거를 참기름에 달여서 먹여보면은 효염이 있을런지도 모른다. 이래가지고 우리 어머님이 그 오래된 지치를 찾아서 뭐 일반 사람들이 지치가 뭔지 알긴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 약재를 구하려고 약방, 한약, 약방마다 다 다녀도 오래된 지치를 구하기가 힘이 들었답니다. 그런데 우리 두째 누나가 경남 산천이라는 곳을 시집을 갔는데 그곳에 그 이씨 가문에 시집을 갔는데 그 이씨 가문이 굉장히 집안이 역사가 오래된 가문이었는가 봐요. 그런데 그 가문의 고조 할아버지 되시는 집 사랑방 앞에 화초로 근데 그 집안은 옛날부터 한문학을 많이 공부를 하신 어르신들이 그 사셨는가 봐요. 그런데 사랑방 앞에 이 지치를 화초로 키우고 있는 정보를 우리 누나가 알고 우리 어머님한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 지치가 그 사랑방 앞에 화초로 심겨진 세월이 따지고 따져보니까 한 5, 60년 정도 된 지치였다는 얘기를 제가 늦게 들었습니다. 근데 그 지치 한 뿌리를
얼마 주고 우리 어머님이 사 그것도 안 팔라는 걸 사정사석 샀냐 할 것 같으면은 지치 한 뿌리에 옛날 쌀 한 가마니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지치 한 뿌리에 150년 된 지치를 쌀 한 가마니씩 주고 세 뿌리 세 가마니를 주고 지치 세 뿌리를 거기서 사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지치 세 뿌리를 사니까 덤으로 두 뿌리를 더 주더래요. 그거는 나이가 한 50년, 60년 정도 되는 새끼 그 옆에 딸린지 그래서 다섯 뿌리를 우리 어머님이 사 오셔가지고 그 지치를 참기름에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그거를 먹었습니다. 먹는데 옛날에는 냉장고가 없어가지고 이걸 다리면은 상하니까 오래 놔두면 상하니까 좀 다려가지고 옛날에 깊은 도시에도 깊은 투르박 그 운물이 있었습니다. 그 운물에다가 녹그릇에다가 이걸로 담아가지고 운물에 이거를 참기름에 뜨신 거를 마시게 되면은 이 식물은 열이 많은 식물이 돼서 뇌에 혈관을 치게 되면은 직사하는 수가 있다 이래가지고 완전히 차게 식혀서 이걸 마셔야만이 안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운물에다가 식히는 그 과정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 다섯 뿌리를 제가 먹었습니다. 먹고 낳았는지 안 낳았는지는 내가 그 이후에 감기가 잘 안 들고 그랬으니까 모르는데 아니 그 이후부터는 뭐 감기 아니라 감기 할아버지 같은 열을 내 몸이 받아도 일절 그러한 미친 병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쟤는 이 지치에 대한 매력을 어마어마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치 자연사는 옛날 그 장터 같은 데 가면은 시골장 같은 데 가면은 옛 어른들이 산 제품이 가끔 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저는 시골 장터 이런 데를 그 지치 구하러 지방 강의 같은 걸 가면은 이 동네에 장터가 며칠 날 서는가 이런 것을 파악을 해가지고 지방 장터에 가서 그런 것을 관찰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관찰해가지고 그 지치를 자연산인가 아닌가 저는 잘 볼 줄 압니다. 그런 것을 사다가 제가 지금 발효액도 만들고 여러 가지 그 행위를 하는데 제가 이 야생초에 미친 것은 그와 같은 과거 경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길을 들어선 겁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제일 최초 진주 대동공업사 경운기 만드는 회사에 경운기를 우리나라에서 제일 최초로 제가 일본 미쓰비시 기술 교육을 제가 제 1회로 받은 사람입니다. 받아서 그 경운기 트랙터 이것을 제가 조립을 일본 미쓰비시에서 배워가지고 진주 대동에서 만들어서 각 농업협동조합으로 이것을 공급을 해가지고 제가 그 기술 교육을 몇 년간 제가 교육을 농촌 교육을 제가 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그와 같은 직업을 다 뿌리쳐버리고 제가 이 야상야의 몸을 닿게 된 근본 원인은 이 지치라는 곳에 식물에 제가 반해가지고 여기에 입문해서 오늘날에 유명하다면 유명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여러분들 앞에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현대의학은
잘 안 믿어도 이 자연의 섭리성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저는 100%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듣고 어떤 행위를 했을 적에 이 행위에 의심점을 갖고 이게 길가 아니까 이런 의문점을 가지고 행위 행동을 하면은 차라리 안 하는 것보다 못합니다. 하면 확실히 믿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모든 기가 그리 쏠리고 효능이 나오고 약성이 나오는 것이, 특히 우리 한의학은, 특히 우리 야생식물은 그러한 정의 돌출부가 안 되면은 효능이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은, 그 마침 기를 부과시키면은 효능이 그 마침 배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행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강의 중에 제가 이제 앙케트를 나중에는 받아서 주변 어떤 환자들이 있는지 이런 병에 대한 앓고 있는 내용에 대한 앙케트를 제가 받아가지고 거기에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전체 다 무슨 약을 어떻게 쓰고 어떤 풀은 어떻게 이걸 전체 다 개개인이 제가 해답을 드릴 테니까 그러한 교육을 받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하고 제가 이 만난 자리가 대단한 좋은 자리가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사람은 이와 같은 만남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람은 만남이 인생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랑님도 계시고 각시님도 계시겠지만은 이 만남이라는 것이 참 잘못 만나면은 인생 조지는 겁니다. 잘 만나면은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활 과정에서 가만히 우리 주변이나 제 주변이나 제 친구들이랑 이렇게 다 보면은 자기를 너무 사랑하지를 않아. 자기를 사랑할 줄 알아야 돼. 본인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면은 결코 불행에 도달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기를 사랑해야만이 주변이 보이고 자기를 사랑해야만이 발전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기를 자기 사랑으로 돌리려고 그러는 것 같으면은 긍정적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왜 긍정적으로 못 사냐 하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학교에서나 사회에서나 엄마 아버지로부터서 무엇을 배워왔냐 할 것 같으면 흑백 논리로만 살아오고 흑백 논리로만 배워왔습니다. 법도 흑백 논리에 의해서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그럼 이 흑백 논리라는 것은 우리가 가만히 살아보면 참 잘못된 게 굉장히 많이 생활을 해보면 자기 앞에 많이 부딪힙니다. 사람이 흑백 논리로만 모든 교육이나 모든 사회를 움직여 나가려 그러니까 이놈 그 정이라는 것이 말라붙어 버렸어. 이 인간은 다른 동물하고 달라도 동물도 정이 있는 동물은 사람보다 더 월등히 앞서가는 동물도 많이 있지만은 사람은 정의 동물입니다. 이 정으로 가지고 모든 사회를 다루어 나가야만이 잘못된 사람도 좋은 길로 끌어올 수 있고 자기 자신이 행복한 감도 느낄 수 있고 이런 거지. 이거 흑백 논리로만 모든 것이, 여러분들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을 교육을 시킬 때에 흑백 논리로 막 두드리 패고 뭐 집 나가라 뭐 우자라 뭐 이잔데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잘 간추려서
긍정적으로 다스려주면은 바른 길로 서는 경우가 많은 건데, 잘못한 거는 잘못한 걸로 그냥 조져버리니까 이것이 오늘날 사회가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고 하는 이러한 못된 이러한 환경으로 우리가 잘못되어 가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날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너무 역사가 못 먹고 못 사는 역사가 너무 길어가지고 지금 좀 잘 먹고 잘 사는데 너무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이것을 어느 정도 이성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오늘날의 사회는 돈 좀 있는 사람들은 부르기가 없어. 이게 부르기가 없으니까 그냥 밀어붙여버리니까 그 깔려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사람은 절제 있는 부르기가 잘 들어야만이 사회는 병폐 없는 사회가 돼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부르기가 없으니까 그냥 바치는 대로 받아버리고 차고 나가니까 그 깔려 죽는 사람들이 오늘날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자연의 산의 그 섭리성을 쭉 보면은 자연의 구도는 너무너무 잘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나쁜 짓을 하더라도, 행위를 한다 손치더라도 자연은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쫙 깔려 있습니다. 우리가 못된 짓을 해서 뭐 땅에 파묻어버려도 몇 년 가면은 땅은 그 잘못되어 있는 인간이 저지르 놓은 그러한 물질들을 시간이 좀 오래 가서 그렇지 원상복지시켜서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우리 식물들이 행위 하나하나를 우리가 관찰을 해보면은 여러분들이 필요 없는 풀은 한 포기도 없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분들이 풀이 수많은 풀이 이름 모르는 풀, 아는 풀, 뭐 정말 계급장을 다른 풀까지 그 수많은 풀들이 필요 없는 풀은 독초도 있고 거기에는 생초도 있고 오만 풀들이 난립을 하고 있지만은 사람에게 불필요한 풀은 한 포기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제가 농장을 하면서 처음에 농사 짓는 농법을 몰라가지고 매년 꽃이나 약초나 이런 걸 심어가지고 이것을 관리하려고 그러는 것 같으면은 이놈의 풀 때문에 원가가 안 나오는 겁니다. 1년에 풀 매려고 사람 사가지고 두세 번 뽑고 나면은 그 약초라든지 그 식물은 원가를 능가해버리고 희소 가치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잡초에 얼마나 쟤는 골머리가 아픈지 막 그래서 잡초 안 나라고 그 위에 비닐을 또 깔아보고 휠트도 깔아보고 부지포도 깔아보고 뭐 베라벨 쇼를 다 하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자연의 섭리성을 제가 파악을 하고 난 이후에 야 이게 이 쓰잘데기도 없는 이 풀이 왜 내를 이렇게도 괴롭히는가 하는 것을 꿈에도 자풀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책을 어느 책을 쭉 보니까 책 속에 그런 말이 있어요. 필요 없는 풀은 창조주나 조물주께서 만들어 놓지를 아니하였다는 이런 단어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딱 피를 먹어가지고 그러면 이 자포를 어떻게 이용하느냐 하는 것을 금방 제가 알게 되어서 그 자포를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집중해 주세요. 지금 지난 시간에 그 계속 강의가 연계가 안 되고 인사하는 걸로 한 40분간 강의 시간을 빼먹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대충 여러분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첫째 바로액 효소에 대해서 설탕물이다 뭐하다 하는 이런 의문점에 대해서 먼저 내가 얘기를 하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효소의 이해를 하고 강의를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 이야기부터 먼저 여러분한테 들려드리겠습니다. 지난 뭐 방송국에서 뭐 방송 회사 이야기니 뭐 학교 교수 이야기는 제가 개인적인 또 단체적인 인신 교육 문제가 있으니까 그 이름은 생략하고 이 발효효소는 그 교수 말 맞다나 설탕을 가지고 발효액을 만드니까 말은 설탕물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간장, 된장, 고추장은 나트륨 소금물과 담으니까 그 소금물이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소금을 안 먹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소금이 없으면은 사람은 며칠도 못 삽니다. 우리가 설탕이 없으면은 또 상당한 영향을 받습니다.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 설탕물은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생각해 주시냐 할 것 같으면은 설탕물은 미생물의 먹이입니다. 미생물의 먹이, 먹이로 쓰는 겁니다. 그러면 설탕물을 가지고 미생물을 키워놓으면은 이것이 부패를 하지 않아요. 1년 12달 365일 10년을 놔둬도 변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생물을 키우는 데 있어서는 설탕물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꼭 설탕물을 아니면은 안 되느냐? 아닙니다. 진정으로 고급 발효액을 만들려면은 여러분들이 쌀이라든지 밀이라든지 고구마라든지 감자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엿을 만들어서 엿물을 만들어서 그 엿물을 가지고 발효액을 만들면은 그 발효액은 금상첨화입니다. 최고 좋은 발효액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생물의 먹이를 키우는 것은 이 설탕. 옛날에는 동의보감에 볼 것 같으면 설탕도 약재로 들어갑니다.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국민학교 다닐 때는 설탕이 약 중에 최고약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제가 국민학교 다닐 적에 배가 아프다든지 뭐 음식을 옛날에 먹는 우리들이 먹는 음식이 형편없었습니다. 형편없는 그런 쌀 한 톨이 구경하기 힘든 그 시절에 배가 고프니까 뭐 다 당긴 대로 먹어주는 겁니다. 그럼 배탈이 잘 나죠. 그럼 이 배탈 나는 거는 배탈을 가라앉히는 거는 따뜻한 물에다가
꿀물을 타가지고 먹으면 그 이상 안정시키는 방법이 별반 없었습니다. 그러면 꿀이 그리 많이 있습니까? 꿀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까 꿀 대용으로 설탕을 쓰는 겁니다. 그 당시에 설탕은 일본서 수입이 되었습니다. 이 설탕이 얼마나 비싼지 조금 어떤 옛날에 비닐도 없을 때니까 어떤 그 부대종이 같은 이런 데다가 설탕을 좀 구해가지고 싸가지고 높은 우리들 손 안 닿이는 그런 높은 위치에다가 숨겨놓고 배가 아프면 물을 팔팔 끓여서 설탕물 타서 그거 한 그릇 마시면 낫는 겁니다. 그와 같은 시절에 쟤는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 액을 설탕물로 가지고 만든다고 그 교수가 이 방송 매체에서 그렇게 떠들어버리면은 정말 무식한 소리죠. 그렇게 오도해버리면은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은 단일체로 쓰면은 분해가 돼도 그놈은 그놈이죠. 그리치면은. 그러나 설탕은 미생물이 먹어조지면은 그것이 과당으로, 그것이 포도당으로 변했다가 과당으로 변합니다. 과당으로 변하면, 과당도 여튼 설탕물은 설탕물이니까, 설탕물을 그놈이 먹고 과당으로 변한 거니까, 설탕물은 설탕물이죠. 근데 여러분, 간장은 소금물 넣어가지고 매주를 우려서 낸 물이 간장 아닙니까? 근데 간장도 약입니다. 간장을 10년 이상만 보관하면은 끈적한 보약이 됩니다.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소금을 그냥 매년 시장에 가서 사다 먹고 뭐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소금 한 가마니에 보통 만 몇천 원, 2만 원 주고 한 20kg 살 수 있습니다. 이 소금을 여러분들이 10년만 창고에 이어서 발효를 시키면은 소금도 발효를 합니다. 소금도 소금 속에 그 짠 걸로 먹고 사는 미생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그 미생물을 발효를 시켜서 간수를 쫙 빼고 10년간 숙성을 시킨 소금을 여러분들이 한번 잡숴보세요. 엄청 맛있습니다. 짜다는 느낌을 안 느낍니다. 그 마침 소금도 여러분들이 그냥 맹목적으로 시장에서 가서 그냥 나트륨 사다가 그냥 요리해 먹고 뭐 하고 하기 굉장히 해롭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10년간 숙성을 시켜가지고 숙성시킨 소금을 가지고 여러분들 김치나 간장이나 된장을 담아 보십시오. 그 맛이 감칠맛이 거기서 우러납니다. 20년 된 소금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다고 칩시오. 20년 된 소금은 한 가마니에 20만 원도 넘습니다. 그러한 알면서도 여러분들이 행위를 못해가지고 돈을 못 버리는 병을 치유 못하는 이러한 암 환자나 당뇨 환자나 혈압 환자들은 소금이 무진장 중요한 겁니다. 혈압 환자는 특히 더 중요한 겁니다. 혈압에는 짠 것이 금물 중에 금물입니다. 그러면은 20년 된 소금은 여러분들이 혈압 환자한테 먹이면은 혈압이 떨어집니다. 구중구포 한 주겸이 왜 비싼 줄 압니까? 그와 같이 아홉 번을 녹여 태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홉 번의 가정을 그 대롱에다 이어가지고 그 가정을 만드는 것을 저는 많이 봐왔지만은 굉장하게 고달픈 가정을 거쳐서 나오는 것이 오리지널 중엽. 그 보통 그렇게 나오는 주겸은 시장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시장에 나오는 주겸은 보통 세 번 내지 다섯 번 그 사이에 끝납니다. 그 소금이 주겸으로 환을 지어서 파는 것이 요만한 통에 보통
5, 6만원씩 합니다. 여러분들 그와 같은 죽은 바람도 20년 된 바로 시킨 소금이 있으면 그보다는 더 희소가치가 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금 하나라도 여러분들이 소금도 돈이라니까요. 그 돈을 알면은 올부터 무신 시골에 사시는 좀 창고가 큰 곳이 있으면은 1년에 한 대가만 있어 계속 먼저 사온 거 그게 먹고 또 뭐 달라붙는 사람들 요런 봉지에 담아서 요거는 5년 된 소금이다 하고 선물로 해보세요. 어떠한 선물 보담도 그 소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김치를 담아서 한번 잡숴보시라니까 그 맛이 어떤가? 이러한 행위를 하면은 발효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금방 여러분들이 금방 느낍니다. 비슷하기는 합니까? 얼마 전에 소금 파동 일어나기 전에는 한 가마니에 보통 8,000원에서 10,000원만 좀 샀어요. 나는 저쪽에 있을 때는 매년 20포대씩 사가지고 재놓습니다. 재놓는데 내가 이삿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사를 하면서 좀 놓아주고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소금이 10년 넘는 소금이 수타마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소금을 귀한 사람한테 딱 한 가마니 선물해서 해놓으면은 전화가 빗발쳐고 맞다고 이렇게 맛있는 소금을 어디서 구했느냐고 그와 같이 되는 겁니다. 큰돈 안 들이고 굉장한 희소가치를 뽑아낼 수 있는 것이 아는 것입니다. 모르면은 그런 행위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발효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아시고 발효에 대한 생각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발효라는 것은 발효의 과정을 잘 거치면은 첫째 상하지를 안 해. 10년 요새 우리가 술 중에는 발렌타인 25년짜리 30년짜리가 얼마 하는가 합니까? 보통 5, 60만 원 합니다. 그러면은 효소 발효액 30년짜리 하고 발렌타인 30년짜리 하고 내 어느 거 무을래 쿠면은 술 좋아하고 보통 사람들은 발효액을 먹고 발렌타인 30년짜리 안 먹는다 이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발효액에 대해서 어떤 또 모지강 사람들은 효소라 해서 똑같은 효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효소를 그냥 뭐 누구든지 여러분들이 집에서 담아가지고 그냥 뭐 포도도 담아서 효소, 솔방울 담아도 효소, 뭐 감자를 담아도 뭐 배를 담아 효소는 어떤 물질이라도 우리가 먹는 거는 다 액을 이용해서 담을 수가 있는 것이 발효액입니다. 그러나 그 발효액이 똑같은 발효액이 아니다 이거야. 왜냐 그렇다면은 우리가 담는 발효액은 노지에서 발효액을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늘에서 베란다에서 창고에서 암실에서 발효액을 담는 환경이 전반적으로 다르다 이거야. 아파트 생활하는 사람들은 아파트 베란다에서 만든다 이거야. 그리고 또 거실에 아파트 베란다가 좀 적은 사람은 거실에다가 만들어 놓는다 이거야. 이거는 여러분들이 먹어보면은 맛은 비스무리하겠지만은 그 속에 들어 있는 미생물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 이걸 생각해 보십시오. 간단한 예를 들어서 취나물 하나를 우리가 재배를 하는데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하는 취나물하고 밭에서 노지에서 재배하는 취나물하고 산에서 산채한 취나물은 이름은 취나물이지만은 세 가지 성분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성분도 달라집니다. 그러면은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발효액을 만들면서 미생물을 키워내는 데 있어서 이 미생물이 어떤 미생물이 최고 좋은 미생물이 되겠느냐. 우리는 발효액을 만들 때에도 미생물을 슈퍼 발효액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슈퍼 발효액을 만들어야만이 감기라든지 암이라든지 어떠한 그 병행균에 싸움을 붙일 적에 슈퍼 발효액만이 그 균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미생물이 되는 겁니다. 연약한 거 얄궂이 암실에서 뭐죠 거실에서 뭐 광선도 제대로 안 하고 얼리지도 않고 뭐 이렇게 조용히 만들었고 그냥 설탕 물 먹는 것이 달차가게 이리 만들어 가지고 그게 좋다고 효소라고 해서 이리 마시는데 효과 없습니다. 그 말 그대로 설탕 물 비슷한 겁니다. 그러면은 발효액을 어떻게 만들어야 슈퍼 발효액을 만들어야 되냐 할 것 같으면은. 슈퍼 발효액은 자연의 섭리대로 만들어야 됩니다. 자연의 섭리를 무시하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자연의 섭리는 우리 조상님네들이 장독 과학을 가만히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걸 보면은 장독 속에 들어 있는 된장, 고추장, 간장이 뭐 때문에 아침 햇살부터 오후 햇살까지 반응 그러한 장독을 만들어서 장을 거기에 보관을 하겠네. 그럼 밑에 가는 깔판을 가만히 보십시오. 옛날 장독을. 반드시 돌판이나 자자한 강자갈을 깔아서 장독을 만들어놨다. 그러면은 밑에 깔려있는 돌판이라든지 돌자갈은 바이오 성분이 많아가지고 광선을 받으면은 거기에서 바이오 성분을 품어내가지고 장독 속으로 눈에는 안 보이지만 침투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름에 장독을 여러분들이 손을 한번 얹어보십시오. 손을 못 댑니다. 뜨거워가지고 손을 디딜 정도로 한여름 같은 데는 따끈합니다. 그런 곳에서 미생물이 자라야 된다. 그리고 겨울에 영하 옛날에는 20도, 25도 이런 곳에서 장이 견뎌내. 그러면은 대기 더울 때 살아나는 놈, 대기 추울 때 살아나는 놈, 거기에서 살아나는 미생물이야말로 슈퍼 미생물이 돼서 슈퍼 발효액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러한 발효액과 여러분들이 온실에서 뭐 거실에서 뭐 베란다에서 만드는 연약한 환경 속에서 만드는 그 발효액이 과연 내 몸에 있는 병균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의 미생물이 되겠느냐. 그러면은 조금 전에 얘기한 진화물도 산에서 자생하는 자연 진화물을 여러분들이 가격이 내 생각이면 10배를 줘도 산의 걸을 먹는 것이 그게 정답이지. 온실 속에서 연약하게 냄새만 진화물 냄새만 나는 그러한 지금은 할 수 없죠. 왜냐 할 것 같으면 산에 무슨 놈의 진화물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밭에서 키우는 진화물 정도는 우리가 먹어야 된다. 밭은 광합을 받습니다. 비닐 속에서는 광합을 받지도 못합니다. 땅에 있는 지력을 완전히 빨아올려서 이 강압을 시켜가지고 우리 몸속에 주입을 시주려고 그러는 것 같으면 강한 햇살을 받아야 돼요. 거기에서 비타민 D라든지 이런 것이 형성이 돼가지고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다른 균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의 미생물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먹는 어떠한 음식도 음식이 제대로 분해가 안 될 때는 소화가 안 돼서 배가 불러서 비만이 됩니다. 그리고 배도 아픕니다. 아무리 많이 먹어도 소화 능력이 충분하고 운동량이 충분하면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살이 찐다든지 뭐 그렇지를 않습니다.
이 살이 찌는 이유는, 당뇨가 걸리는 이유는 내 몸속에 들어오는 그러한 모든 칼로리를 분해시키지 못하니까 그것이 내 몸속에서 썩어나가는 겁니다. 썩는 것이 증마다면 고지혈이나 당뇨나 혈압으로 변하는 겁니다. 피 속에 그놈이 분해 안 된 나쁜 미생물이 핏줄로 따라서 돌아다니다가 혈관을 좁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원인을 제공시키는 것이, 그러니까 이 내 몸이 먹어주는 모든 음식을 100% 소화해낼 수 있는 능력이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은, 사람은 내부적인 효소가 있고 외부적인 외형적인 효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엄마 뱃속으로 붙어서 태어날 때 엄마한테서 받아 챙긴 그 기본의 효소는 변질이 없습니다. 그거를 계속 내먹습니다. 내먹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지탱을 못한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발효액을 만들어서 내부에 있는 효소에 보충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충을 안 시키면, 나이가 들면은 기본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근본의 효소가 부족해서 내가 쭈글쭈글 하니 늙어갑니다. 그러니까 늙지 않으려면은 발효액을 제대로 만들어서 내 몸속에 있는 그 효소를 충분히 보충을 시켜서 활력을 만들어주면은 피도 맑아지고 근육도 생기고 멀크다 손톱, 발톱 다 만드는 것이 효소가 만드는 겁니다. 우리 눈 속에 들어있는 이 눈물 하나도 효소가 만드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효소가 없으면 1분 1초도 못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효소가 얼마나 중요하다.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은 효소가 활발하게 작동을 하는 겁니다. 움직이는 겁니다. 몇십만 분의 1로 쪼개는 것이 효소가 하는 일.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은 미생물을 통해서 미생물이 갉아먹어가지고 분해를 해가지고 쪼가리 내가지고 세포도 만들고 피도 만들고 손톱도 만들고 발톱도 만들고 눈물도 만들고 하는 것이 효소의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효소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좋은 효소를 만들어서 먹으면은 내가 지금 흰머리도, 나도 상당히 효소를 많이 먹기 때문에 요지경이지만은 내 친구들은 하얀 놈들이 태반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발효액이, 우리가 흰머리를 만드는 것도 발효액이 만드는 겁니다. 건강하면은 흰머리가 빨리 안 생겨. 이게. 그렇기 때문에 흰머리를 만드는 것도 효소고 검은 머리를 만드는 것도 효소다. 그러니까 염색체가 어떻게 작동하느냐에 따라서 흰머리도 되고 까만 머리도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효라는 미생물의 과학이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여기에 음식 장사하시는 분들이 아까 보니까 한 두서너 분 계신데 몰라서 그렇지 이 발효액을 제대로 참 간판을, 발효라는 간판을 제대로 써붙이고 제대로 바로 효소액 음식을 만들어내면 아마 문이 터질 겁니다. 아마 음식을 제대로만 효소로 만든다 그러면 왜 터지냐 할 것 같으면, 우선 자기 집에서 먹는 음식 갖고는 그마한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먹는 환자가 충족을 못 시키니까. 지금 내가 지금 하는 이 강의는
이 팜프레트 중간쯤 가야 이 강의를 듣겠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궁금해하기 때문에 뒷놈을 앞놈으로 땡겨서 지금 내가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아토피 환자들이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아토피도 뒤에서 나오는데 땡겨갖고 내 얘기해 주려고 그래. 이 아토피가 왜 아토피가 생기느냐. 이거는 아토피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유전적인 종류가 있고 후천적인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적인 종류도 발효액을 가지고 나설 수 있고 후천적인 거는 더 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옛날에 우리가 살던 그 시대는 아토피라는 소리도 단어도 없어. 그 시대는 왜 그런가 합니까? 우리가 먹는 음식이나 우리가 입고 있는 모든 하는 이 화학 물질들이 그 당시는 없어. 그러니까 아토피하고는 거리가 먼 거야. 아토피는 이러한 물질 속에서 생기는 거야. 아토피는. 그렇기 때문에 단장 긴급하게 자기 아들 딸 자식이 어리면은 얼마나 애처로 여러분들 가려고 조금만 가려도 어른이 잠을 못 자고 긁어제치는데 그 어린애가 막 저태랑 발 몸한테 긁어제치면 이거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럼 그 괴로움을 안 당해본 사람은 모른다 이거야. 여러분들이 환자 아픔 샀지만은 손끝에 조그만한 티끌 하나만 받게도 이거 아파서 잠을 못 자는 거야. 그럴 정도인데 사람의 이게 아픔이라는 것이. 그러면은 그 아토피 그 어린이 그 아파서 긁어제치는 걸 보면은 부모 입장으로서는 참 환장하는 거지. 그러니까 단장 여러분들이 아토피는 제 설명대로 돈만 좀 있으면은 그대로 시행만 딱 하면은 금방 효과를 봅니다. 그러니까 제일 재미있는 것이 이 효소 강의를 하면서 제일 흥이 나는 것이 암이라든지 혈압이라든지 당뇨는 효소액을 꾸준히 몇 개월 묵혀줘야 먹어줘야 그때 이게 표시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면 이거 하다 포기하는 사람도 생겨버려. 그러나 아토피라든지 즉 말하자면 변비라든지 막 금방금방 표시 나는 병들이 있어. 이런 거는 몇십 년을 병원에 다니면서 변비를 못 나서가지고 뭐 수천만 원 깨먹어도 못 나서 애를 먹는 사람을 단 15일 만에 내가 딱 처방해서 나서주니까 이 사람이 지금도 내한테 인사와. 그 마침 알면은 아주 수월한 거예요. 모르면은 한도 끝도 없이 죽을 때까지 가져가는 병으로 안고 간다. 그래서 이 아토피라는 이 병은 우리가 대기오염이라든지 물이라든지 우리가 입고 있는 화학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오는 병이 아토피입니다. 그러면 이 아토피를 아토피에서 해방을 하려면은 일단 제일 처음 이제 아기 옷을 반수부터 양말부터 전반적으로 무명으로 딱 바꿔야 돼. 실크라 이런 걸로 단장 바꿔야 돼. 그걸 딱 바꾸면서 이부자리도 무명으로 자연섬유로 딱 가야 돼. 그것도 실크로 가야 돼. 좀 고급으로 하려면. 그러나 무명도 아주 가늘게 짠 무명 같은 이런 거는 굉장히 고급으로 값이 비싸서 그렇지 실크 비슷하게 나오는 무명도 있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옷을 해입히고 이부자리를 만들고 일단은 제1단계가 그거야. 그리고 제2단계는 그러니까 좀 더 고급으로 하려면은 거기에다가 그 이부자리 저 먹고 누자는 그 사이에 소음 같은 거 이런 것도 화학을 사지 말고 우리 모카 소음 속에다가 무엇을 갈아였냐 같으면은 소나무
우리 적송, 적송 열매나 적송 새 잎이나 새순 그걸 따가지고 그늘에 말려가지고 그거를 찌어서 반품말로 만들어가지고 솜하고 섞어서 이부자리를 잘 누워 자는 것도 그걸 깔아라. 덮고 자는 것도 그걸 깔아라. 해서 일단은 내 몸에 걸치는 거는 그와 같이 만들고 2차로 먹는 음식을 체질을 바꿔버려야 돼. 이 체질을 바꾸지 않는 것 같으면 아토피는 또 옷을 그리 간다 손치더라도 시간이 오래가. 그럼 체질을 바꾸려면 어떻게 지금까지 먹고 그 병에 걸린 음식은 지금부터서 다른 음식으로 바꿔야 돼. 그럼 바꾸려면 어떻게 환경을 바꿔야 되냐는 것 같으면 일단 가정 건강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음식점 같은 데 가면은 50인분 보온 밥통이 있습니다. 50인분 보온 밥통. 거기 한 12만 원 정도 해요. 그 보온 밥통이. 근데 50인분 이 보온 밥통은 그거는 조절기가 없어. 그냥 꼽으면은 온도가 75도야. 1년 12달 75도로 딱 유지돼. 75도를 넘어서도 안 되고 뭐 높이 올라가면은 성분이 파괴되니까 안 되고 그 가급적이면 70도 정도만 딱 유지시키기로. 어떤 분은 내가 강의를 듣고 단장 그걸 사가지고 전자기기 만지는 곳에 가가지고 분해를 해서 온도를 70도로 고정을 시켜. 제일 좋은 것이 70도입니다. 70도로 그걸 내가 보온밥통을 여러 수백 개 저는 사가지고 환자들한테 천천히 다 택배로 붙여주고 뭐 하고 이리 해가지고 내가 그 보온밥통은 정말 그 보온밥통 회사에서 내한테 포장장 기고해.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많이 팔아주는가 또 나 대리점을 통해서 내가 그걸 사니까. 그럼 그 보온밥통을 사서 가지고 거기에다가 물을 3분의 2 정도 채우고 거기에다가 약재를 넣는 겁니다. 아토피에 좋은 식품 약재를 채우는데 아토피에 좋은 식품 약재가 아무라도 뭐 예를 들어서 겨우살이 닦으면 겨우살이가 이분한테도 맞고 이분한테도 맞고 이분한테도 맞는 게 아니야. 사람은 사계 체질이 있기 때문에 이 체질에 따라서 약재가 달라져. 그렇기 때문에 어느 약재를 딱 그걸 하는 그때 왜 요거는 그 뒤에 가면은 나와요. 제가 무신 소우민한테는 어떤 약 그러면 소우민 소양인 태양인 태음인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그 내 체질이 어떤 체질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 얼마나 있는지 몰라. 다 아십니까? 모르시지요? 그러니까 이 나이를 먹도록 멍청하게 우주의 섭리가 어떻게 돌아가는 생각도 안 해보고 멍청하게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다는 이 얘기야. 내가 참 이 자연의 섭리성은 참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지는 거야. 왜냐하면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이 물질이 태음인한테 맞는가 안 맞는가를 여러분들이 집에서 부부지간에 실험을 해보면 알아. 왜냐하면 그렇다면 실험을 할 적에 요걸 왼손에 딱 잡고 요거를 걸리보라 이거야. 한번 걸리봐. 요것이 내 몸에 딱 맞으면은 천없는 힘이 있는 사람도 요걸 벌리지를 못해. 안 맞으면은 착착 벌려. 맞으면은
딱 깨물어가지고 이걸 걸리지는 못해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가 태양입니다, 태음이다, 소음이 소양이다라는 것을 부부지간에 자식들한테 실험을 해서 체질을 확실히 알아두라 이거야. 그러면 소양인 소음인이 소고기가 잘 맞는 사람이 있고 돼지고기가 잘 맞는 사람이 있고 닭고기가 잘 맞는 사람이 있다 이거야. 안 맞는데 돼지고기를 들다 먹이 놓으면은 이게 체질이 지탱을 하겠나. 미량으로 어떤 초대를 받아가지고 돼지고기 파티에 가서 전혀 안 먹을 수는 없지. 조금 먹는 거는 괜찮아. 그러나 내 건강을 위해서 내가 좀 맛있게 많이 먹을라 그러면은 일부러 찾아가서 먹는 거는 그런 거 먹지 말라 이거야. 돼지고기가 안 맞으면 소고기가 맞거든. 소고기가 안 맞으면 닭고기가 맞거든. 맞는 고기가 반드시 있게 돼 있어요. 이 네 가지 체질 중에서. 그럼 그렇게 실험을 해도 두부가 안 맞는 사람은 벌리면은 착착 벌어져. 두부가. 만인이 두부, 콩이 안 맞는다고 생각해 본 사람들이 별반 없을 거야. 그러나 콩이 안 맞는 체질이 있다.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두부 사다가 요 손에 두부 딱 들리고 여보 요거 한번 벌려보시오. 그거 딱 벌려보면은 쫙쫙 벌어지는 거하고 전혀 안 벌어지는 거하고 차이는 금방 여러분들이 먹어도 괜찮다는 음식을 금방 찾아낼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해서 내 체질을 색깔도 또 있습니다. 어떤 체질이 내가 잘 맞는 검은색이 맞느냐 노란색이 맞느냐 빨간색이 맞느냐 체질도 전체다. 제가요 이 손가락에 왜 이 은반지 싸구려 이 은반지를 끼고 있냐 하는 것 때문에는 저는요 소음인입니다. 내가 소음인한테는 이 은반지가 잘 맞습니다. 내가 이 은반지를 빼놓고 이 은반지를 이 손에 딱 끼고 이걸 버릇 이 물질을 버릇들으면은 그래서 이게 굉장히 아우심이 좋아지는 거예요. 이걸 빼고 하면은 슉슉 벌어져 버려 이게. 그래서 내가 이 싸구려 은반지는 내가 끼고 내가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반지가 맞는 사람이 있고 은반지가 맞는 사람이 있고 이래. 그래서 거기에 맞는 거는 하는 거라도 그걸 끼고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라 이거야. 뭐 말이 필요 없잖아요. 자기 눈으로 금방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이 더 정확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확인을 하셔서 내 체질 관리를 완만하게 하면은 무병장수에 큰 도움이 된다 이게. 그래서 아토피는 그와 같이 체질을 완전히 내 체질을 변형을 시키 빼면은 그 다음부터서는 아토피 아프라 해도 아프지도 않아. 딱 그거를 원리 원칙대로만 딱 지키면 아토피 있는 어린애들을 여기에서 여기 시행해서 살다가 강원도 저 산골 아무 집도 없는 그 골짜기에 가갖고 논밭 농사 지으면서 살아보세요. 그냥 없어져요. 말이 필요 없어. 아토피 어린 아이들이요 어른들도 깊은 산에 아토피 막 긁어서 막 피가 나고 이런 사람도 산골 깊은 길 들어가서 생활해 보세요. 웬만한 하꽃 입어도 안 가려. 그마침 자연의 이 섭리라는 것은 강력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그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짐작을 하시고 내가 돈 좀 있다 해서 자연을 너무 무시하지 말라 이거지. 자, 자가용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앞으로 100년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유전되고 유전돼서 100년만 지나가면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키가 5cm가 짧아진다. 100년. 왜 그러냐? 너무 편하게 자가용 타고 왔다 갔다 뭐 걷지를 않아. 웬만하면 그냥 타고 가고 뭐 장보러 가는데 타고 가고
이렇게 자기 몸 관리를 안 해갖고는 절대적으로 무병장수 할 수 없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저는요, 아파트 같은 데나 전철 같은 데 웬만한 데는 저는 전철 타고 대중교통을 이용. 전철 타러 가보세요. 계단 몇 개씩 왔다 갔다 해. 그거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은 엄청 운동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도 그냥 엘리베이터 타고 쭉 올라갔다 쭉 내려가. 웬만하면은 계단 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이 정말 돈 주고도 헬스클럽에 가서 막 운동을 하는데 나는 참 그 보면은 안타까워 죽겠어. 돈을 주고 헬스클럽에 가서 그 시간을 낭비하면서도 베란다는 안 타. 그리고 또 희한한 것이 나는 목욕탕 사우나라든지 이런 데를 제가 많이 다니는데 사우나나 목욕탕을 가보면은 돈 여유 조금 마시면 반드시 누가고 때밀이야. 참 그 끝이 병신 중에 그 끝이 큰 병신은 뭐야? 최고 병신이 그거예요. 왜냐 그렇다면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돈 내버리지. 이거 목욕 자기 몸 전체에 때밀이를 가지고 밀어제치면은요 전신 운동입니다. 그만큼 운동 많이 하는 운동이시면 나와보라 그래. 어? 그런 운동 막 발 전신에 머리고 막 이렇게 돈 내버리지 건강 버리지 바보짓 하지 왜 그렇게 사는가. 나 사우나에 가갖고 배는 뻘가 이래가지고 이래가지고 그 하마그치 이래갖고 때문이고 이런 거 보면은 너도 죽을 날이 며칠 안 남았구나. 그런 생각을 저는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문맥만 좋아하지 말라 이거지. 너무 거기에만 적당히 하라 이거지. 너무 거기에 문명에 너무 따라가다 보면은 그냥 행복하게 살지도 못하고 돈만 탐고 여러분들 행복하게 사는 줄 아세요? 천만의 말씀. 나는 수많은 내 친구들이 엉망장자가 내 옆에 친구들이 몇 놈 있습니다. 그런 놈들 요마침도 안 불러. 우리 동창회나 뭐 가보면은 제대로 뭐 활동하는 놈이 몇 놈 없어. 보면은 다 무슨 병이 있어가 돈은 뭐 내 여러 수백 배 많지. 그러나 그 돈 갖고 죽습니까? 노래방 같은 데 가서 노래를 불러보면은 몸이 말로 안 들어가지고 춤도 못 춰. 흔들지도 못해. 그런 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돈이 있네 해가지고 배떼지나 내 밀고 허세나 부리고 그렇게 살 필요가 없는 거야. 아무리 돈이 없어도 행복하게 산 거는 자기를 사랑할 줄 아는, 자기를 진정으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가만히 안 있습니다. 남을 무엇을 도와도 돕고 죽을 한 그릇 끓이더라도 옆집에 가고 갖다 주고 싶은 심정을 느끼는 것이 그것이 없이 사는 정도의 사람들은 그렇게 옛날 우리 조상들은 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때는 그러한 사건이라도 한 번이라도 있어보았다는 얘기도 들어보지 않아요. 요새는 얼마나 사회가 험악합니까? 이거 신문 같은 거, 텔레비 같은 거 이거 듣기도 싫어. 그렇게 사회가 엉망진창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 제일로 제한테 강의를 듣고 제일로 귀중하게 배워야 될 것은 긍정적으로 사는 것을 배우십시오. 긍정적으로 사야 됩니다. 흑백 논리로 절대 살지 마십시오. 흑백 논리로 살다 보면은 반드시 적이 생기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협조적으로 하면은 죽는 사람도 여러 사람이 살릴 수 있어. 긍정적으로
흑백 논리로 살면 이 새끼 네가 인마 까불어 잡고 뭐 욕심 부리고 하다가 그 꼴 됐지. 이래버리면 그놈은 빨리 죽어. 그러나 아무리 그놈이 나쁜 놈이라도 긍정적으로 이렇게 해서 살려놓으면 그놈이 죽는 순간에라도 깨우친다. 사람은 그 마침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긍정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듣고 바로의 동아리를 만들었을 적에 잘난 놈들도 많이 나와. 뭐 이 하다 보면은 왜 그러냐? 거기에는 긍정적인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돈이라 그런 것 하면은 벌벌 떨어버려. 그러니까 그와 같이 우리가 단체 생활을 할 때 상대방 심리를 제일로 빨리 터득할 수 있는 것이 하토를 쳐버리면 잘 안 돼. 하토를 쳐버리면 그게 돈이 오고 가고 할 거, 물질 오고 가고 할 거. 그 마침 내가 남을 위한 거는 어디든지 베풀 줄 아는 그러한 자세로서 내가 한계를 베풀면은 세계 네개 온다는 원리를 우리가 단체 생활을 해보면은 알아요. 금방은 표시가 안 나도 1년 가고 2년 가고 3년 가면은 안다 이거야. 여러분들이 솔직히 해서 내가 평택에서 지금 발효액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시흥에서 바로 학교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은 참 여러분들이 개인으로 하면은 성공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시흥시라는 이런 거대한 단체가 이렇게 협조를 할 때 어떤 포인트를 딱 정해가지고 허가 같은 거는 시흥시에서 다 만들어 줄 거 아니요. 개인이 그 허가 낼라 그래 봐요. 하늘에 별 따위. 그러나 잘 서로 십시 일반으로 조금씩 주식을 만들어 가지고 제도를 주식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나는 한 주만 할래. 나는 두 주만 해 가지고 조금씩 이 협조해서 발효액을 만들려면은 탱크가 있어야 되니까. 그럼 탱크 또 어떤 장소가 있어야 되니까. 이런 게 다 돈이잖아요. 그럼 어떤 독지가가 땅은 내가 제공할 테니까 여기 와서 이걸 하시오. 뭐 이러면은 또 좀 편리하게 할 수도 있고. 이런 단체를 여러분들이 딱 만들어서 허가장을 거기에다가 딱 시흥시 효소 아카데미 간판을 딱 붙여가지고 허가장을 딱 걸어놓으면은 여러분들 개개인이 만든 발효액을 집에서 먹고 나머지 갖다 버릴 겁니까? 뭐 할 겁니까? 어쩔 겁니까? 남는 거는 동아리에 갔다가 병은 시흥시 넷대로가 딱 붙은 병을 제작을 딱 하는 거야. 그러면은 그 상표를 보고 누구든지 아 시흥시에서 만든 건데 뭐 걱정할 때 그냥 팔리는 거야. 그러나 개인이 뭐 개똥이다 새똥이다 붙여가지고 내놔봐요. 이거 믿을 수 있나? 뭐 우짜 안 팔린다 이거야. 그 마침 발효액이라는 이런 물질들은 공신력이 어마어마히 좌지우지하는. 내가 몇 년 전에 중국을 어떤 관계를 해가지고 중국을 갔는데 그때 중국의 뭐 독지가가 내들어 발효액을 좀 가져오래요. 그래서 이미 거기에 가니까 일본 애들끼리 일본 애들 그가 우리보다 먼저 상표 붙여가지고 벌써 거래를 하고 있어. 이게 그래서 일본 거는 그 네임플에 따라 딱 읽어보니까 냉장고에 보관해서 잡수시오 이리 돼 있어. 이게 그게 그러니까 중국 놈들이 머리가 얼마나 빨리 돌아가는지. 내가 그때까지 열병을 가져갔는데 나는 내 때를 넘고 그냥 플라스틱 병이야. 그거 뭐냐는 것 하면은
제주 산다수 빈병 있잖아요. 거기다가 담아가지고 그냥 딱딱 막아가지고 그래 세간에 통관하면서 되게 힘들었어. 그래서 내가 저 그냥 먹는 물이라 그랬어. 뭐 바로 애기니 뭐 사모 이러면 또 골치 아픈 게 뭐 내가 먹을 약물이라 그랬어. 그래서 통관에 가는데 그냥 냉장고 음식 상온에 어디든지 뭐 몇십 년 놔둬도 안 상하니까 걱정하지 마 준게. 이게 진짜다 이거야. 일본 놈들 거는 상온에 놔두면 상한다 이거야. 이게 온도 표시될 때 내 거는 그냥 내가 말로 그냥 이거는 상온에 몇십 년 놔둬도 안 상하니까 먹어봐라. 그 자리에서 그냥 싹 다 나가버렸어. 그 마침 이것이 여러 가지 환경이나 조건이나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딱 얻어 걸렸을 때 정말 단합을 딱 해가지고 동아리를 딱 만들어서 거기에서 생기는 이득, 그러니까 주식회사를 딱 만들어 놓으면 한 주에 뭐 저 얼마 투자한다 이래갖고 해놓으면 그거는 뭐 손바닥 끝이 딱 계산이 나오는 거니까 뭐 이익 제공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만 그 여러분들은 이제 벌써 여기에 만들어서 집에 갖고 있는 것이 뭐 5, 6년 된 것도 있고 뭐 이러니까 그런 거는 잘 챙겨갖고 우리가 그 안에 검사기관을 만들어야 돼. 여러분들끼리 어떻게 만드느냐, 그 만드는 그 실험 방법이 있어. 그 실험을 딱 해가지고 요거는 A급, 요거는 B급, C급 딱 해가지고 요거는 팔아서 안 돼. C급은 B급도 팔아서 A급만 파는데 A급은 맛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당도라든지 요 측정을 딱 끼잖아요. 그거 딱 체크하면 딱 나왔고 했고 당도 얼마 이거 딱 써붙이면 되니까 고려 가지고 상품화를 해서 팔면은 재미있잖아요. 개개인이 부수입도 될 분들은 또 개개인이 만들어서 단체에 납품하는 거는 원가 비슷하게 해야 돼. 그래야 단체에서 이익을 창출하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나가면은 절대적으로 성공을 할 수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 저 효소 동아리라는 것은 그냥 급히 그렇게 간단. 지금 제일 잘하고 있는 것이 내가 가르치고 잘하는 것이 전라도 남원 농업기술센터. 거기에 동아리는 굉장히 아주 벌써 뭐 그 자기들 그 통장에 돈이 벌써 기억이 돌아간대요. 내가 가르친 지가 한 5, 6년 되는데 그와 같은 그러니까 완전 상품 부지가고 그리 나가면은 이건 뭐 무신병에는 무신효소, 무신병에는 무신효소 뭐 병천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먹어보면은 아니까.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이 당뇨 환자 같은 것들은 저 분들은 좀 장기간 일이 먹게 되니까 장기간 우리가 저 환자를 낫기 위해서는 그 뭐 저 회의를 해가지고 이분은 낫을 때까지 좀 저렴하게 이렇게 공급을 하자. 뭐 아토피는 이런 식으로 공급을 하자. 이렇게 여러분들 그게 이제 단체를 운영하는 운영의 묘미가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갖고 내가 없으면은 또 다른 데서 뭐 좀 빌려다가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거 만들어 나가면은 굉장히 단장 여러분들이 금년 학교를 졸업하고 팔아먹을 게 없으면은 내가 많이 만들어놨으니까 내 것 갖다 팔아먹어도 돼. 쟤는 약 한 만 몇천 병 정도 갖고 있으니까. 뭐 대충 농담은 이것으로 끝마치고 지금 자 한 40분 남았는데 전 시간에 얘기를 하다가 못한 아까 또 지치 얘기를 했는데 지치는 이 여러분들 만든 팜프레트 82페이지에 보면은 지치가 나와요.
여기 나오네. 98페이지. 자초라고 위에 지치 가로하고 자초라고 돼 있어요. 여기 꽃도 피어 있는 게 있죠. 여기 지치입니다. 산에 가서 보았고 이런 꽃이 있으면은 단단히 관찰해가지고 요 예, 갈라가게 내가 예, 빌려 해놨으니까 요거를 자세히 읽어보시고 산에 가서 요 시간이 되면 지치에 대한 강의를 내 별도로 또 하겠어요. 그리고 이 지치는 서두로 참 이 지치가 내가 이거 먹고 미친병이 난 사람이기 때문에 지치라 그러면은 나는 지치 완전 지치 미니아. 근데 이 지치는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물감이 없을 적에 빨간 물감으로 사용한 역사가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이 지치는 강원도나 우리나라 전역에 있는데 강원도나 이 깊은 산 반평야 같은 이런 자생지를 가보면은 눈이 많이 왔을 적에 이 지치가 살고 있는 군락은 눈이 싹 녹아버려. 아무리 눈이 와도 그거는 빠꼼해. 그마침 열이 많은 식물이고 또 그 자세히 보면은 그 눈 옆에 빨간 물이 들어 눈이. 그마침 참 귀한 지치니까 이 지치를 여러분들이 예, 활용을 잘하면은 그리고 산에 나오는 산삼을 능가한다 그랬으니까 이것이 그 마침 지치는 잘 맞는 사람한테는 내가 산삼 먹고 미친병 나았겠어요? 그러나 천없는 힌데 의학이 그렇게 돈을 많이 퍼부도 못 낮췄던 것이 요거 내가 지치 다섯 뿌리 먹고 오늘날 이 자리까지 설 수 있는 이러한 운명의 지치니까 여러분들 이 지치를 대단한 이것뿐이겠어요? 내가 몰라서 그렇고 여러분들도 몰라서 그렇지 정말 귀한 우리 야생화가 천지로 많습니다. 이 책장에는 없는 거지만은 여러분들 이 머리 아프고 골 흔들리고 하는 거는 정말 여러분들 스트레스 많이 받고 이러면은 골 흔들리고 잠도 잘 안 오고 뭐 이럴 때 지켜야기 뭐인 거 아닙니까? 걸어다니면서 매달 발밑에 밟히는 비단풀입니다. 이 비단풀은 아주 비단같이 생겨서 잎이 아주 하늘에 있고 땅바닥에 보통 3월에 사질 같은 데 많이 이게 살아. 그리고 강변 같은 그런 사질토에 많이 있고 뭐 하여간 모래끼가 좀 있는 이러한 밟고 되는데 보면은 천지가 자풀이야. 그게 그 비단풀이. 이게 땅바닥에 쫙 갈려져 있는데 그 비단풀은 이파리를 다시 보면 이파리가 화살표겠지. 자색 화살표가 이렇게 딱 그려져 이렇게 딱 이렇게 체크가 딱 돼 있어. 잎에. 그리고 잎을 딱 따보면은 하얀 진이 나와. 하얀 진. 그런데 요거는 지금 현재 갱동시장에서 요것이 1kg에 얼마를 받냐 하는 것 때문에 보통 1kg에 한 12만원 정도 받죠. 말인 거. 네. 비단풀 1kg를 하려면 이만큼에 뜯어야 1kg 될 거요. 그게 무겁지 않아. 굉장히 가라. 그래서 그걸 또 말린 거니까 그냥 말려서 1kg는 요만한 봉지에 딱 들어있는데 마땅하니 요만해요. 거기 김동시장에서 한 12만원 자연산 그리고 재배산이 또 나와요. 씨앗을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농토가 있으면은 씨앗을 받아가지고 그냥 밭둑이나 뭐 있나 뿌려놓으면 한 번만 뿌려놓으면은 아무리 빼먹어도 씨앗이 떨어지고 해갖고 계속 올라와. 그렇기 때문에 참말로 풀 중에 좋은 풀이 비단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요새 신경 많이 쓰고 스트레스 받고 누가하고 싸웠던지 하면은
막 화가 나고 열이 막 머리에 팍팍 받치고 이래갖고 잠도 잘 안 오고 그럴 때 요거를 차로 딱 다려서 끓여 잡수면은 신경을 안정을 시켜가지고 굉장히 좋은 그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것이 이 비단풀입니다. 본론에 가가지고 아까 우리 농장에 자풀 이 자풀이 많이 나가지고 골치가 아파서 참 비닐을 깔고 뭐 필터를 깔고 뭐 볼 뭐 볼박스를 깔고 별 쇼를 다 부려도 풀을 잡지도 못하고 이랬는데 한 톤은 한 번은 누 자다가 가만히 다음 날 저 일용직을 그 풀 빼는 여자들을 다섯인가 불려놨는데 저걸 1년에 그런 거를 한 두세 번씩 해야 돼. 해야 되는데 그 한 번 부르는데 돈이 몇십만 원씩 깨지니까 저 자풀을 어떻게 제거하냐 하는 고민을 하는데 한 번 누워 자다가 버떡 생각이 난 것이 어느 책에 보니까 필요 사람에게 필요 없는 풀은 한 포기도 없다는 이런 어떤 구절을 제가 읽은 적이 있어서 아차 이거구나. 그래서 그 다음날 새벽에 아침 일찍이 밤톰 그냥 일찍 일어나가지고 내가 풀을 뽑았어. 내가 좀 매봤어. 그걸 매봐가지고 뭐 지하수니까 물은 풍족하니까 그 풀을 이만큼 플라스틱 바구니에 뽑아가지고 샘물을 분산되는 데서 깨끗이 씻었어. 깨끗이 씻어가지고 우리 농장 안에 나는 풀은 해봐야 한 세네 가지 뿐이 안 되는 거야. 자풀이 완행이 나는 거는 뭐 풀 종류가 많은 사람들도 많아봐야 한 대여섯 종 요런 정도 뿐이야. 그냥 깨끗이 씻어가지고 물기 그늘에 쫙 말려가지고 약작두에다가 긴 거는 이만한 것도 있고 짤막한 거는 요만한 것도 있고 뭐 이런 거니까 작두에 쫑쫑 썰어갖고 이 옛날 단지 있잖아요. 그거다가 사골탕을 넣고 설탕을 흑설탕을 고 중량 맞춘 위에다 딱 깔아가지고 이렇게 발효를 시키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큰 농장을 다 빼봐도 큰 독 한 두 독도 안 됩니다. 뭐 만능산 씨부터 해보니까. 그래가지고 그거를 한 두 독 담아놓고 나니까 또 다음에 그 자풀이 또 올라오는데 다른 거에 바빠서 그것도 하기가 싫어지더라고. 내 생각에 두 독이면 부자지 뭐 그리시 부고 그래서 두 독만 해놓고 다른 거는 또 내 주변 내 논두름 밭두름 야산 한치다 풀 종류를 골라서 이게 없는 풀만 골라가지고 이렇게 백내 효가 백초거든. 많은 풀을 좋아한다 해서 내가 효가 백초인데 100가지 이상 풀을 뽑아 모아서 내가 효가 백초인데 백초 효소는 있어야 될 거 아니겠느냐 이래갖고 큰 이마한 전라도 항아리에다가 뽑는 쪽쪽 씻어서 그 였는데 내 주변에는 아무리 풀을 다른 풀을 찾아서 그 안에 채워 열라 그래도 7, 80가지에 지나지 않지 100가지를 채우지 못하겠습니다. 그리 풀이 말은 몇천 가지 될상 싶은데 학문적으로는 우리나라 2,800여 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 자세가 풀이. 근데 내가 뽑아보니까 뭐 청계 내가 화성 무리코 식물원을 내가 직접 설계 제작해서 오픈까지 내가 그걸 만들었는데 거기에 식물은 그 허가를 얻으려면은 1,100가지 이상의 식물 종자를 모아야만이 실질적으로 심겨 있는 것을 검사를 강릉 수목원에서 나와서 그걸 체크를 하는데
1,100가지를 모아가지고 그 식물은 허가를 얻었는데 내가 내 농장 주변을 타여서 100가지를 모으려니까 한 70여가지 80가지도 채 안 돼가지고 100가지 이상 모으려고 저 강화 바닷가 또 강화 그 산 또 거기서도 다 안 돼가지고 이리 모으니까 한 30여가지가 모아집니다. 그래갖고 백초효소를 담았어. 담아가지고 거기에는 독초도 또 산에 있는 버섯 독초도 많이 들어갔어. 그래갖고 그 발효액을 만들어서 또 많이 먹을 게 큰 효소가 많으니까 그거 많이 먹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발효액을 만들어서 제가 마시고 있는데 저는 이 발효에 대한 그 효소에 대한 연구를 아마 대한민국에서 내마침 그 많은 연구를 해본 사람은 우리나라 어떤 기관도 없으리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왜냐 그렇다면 버섯 종류만 쭉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장마라든지 이렇게 되면은 독버섯이 산에 습지창 계곡 같은 데 가면은 얼마나 화려한 버섯들이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망태를 까가지고 그거 우비 쓰고 비 오는 그거 비가 딱 그치면 또 없어지는 버섯도 있다니까. 부슬비가 와야만이 딱 속걸리는 버섯도 독버섯. 근데 그렇게 화려한 버섯은 99.9%가 전체 다 독초야. 그러한 독초만 모아가지고 내가 발효액을 만들었어. 조그만한 요만한. 근데 저게 설탕만 조금 들어가면 그냥 확 까버려져서 물이 금방 되버려. 버섯은. 그리고 그렇게 버섯 크기가 이것만 해도 설탕 몇 개 들어가고 착 까버려지면 요만해져. 물탱이 아주 많아. 그래서 그와 같은 독만 가진 버섯, 독 없는 버섯도 그거 많이 들어갔지. 근데 그렇게 예, 그 독초를 가지고 발효액도 만들어 놓은 게 있고, 또 우리나라 야생 식물 중에서 독초 식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독초 식물만 열거해 놓은 게 있는가 모르겠다. 그 식물 이름은 제가 아는 대로 여기에 많이 뭐 산에 사는 거, 들에 사는 거, 물가 사는 거, 계곡 주변에 습지에 사는 거 다 있는데 독초는 없네. 요거 강의할 때 독초만 내가 요게 저 써서 요거 강의할 때 독초만 써서 요 한 페이지 끼워 드릴 테니까. 그런데 참 우리 자연의 섭리라는 것이 흥이 있고 재미가 있는 것이 이 독초를 발효액을 만들어서 중화를 시켜 놓는 것 같으면 보약이 돼. 참 그 희한 반대 극부로 어떤 치유의 병은 이거를 우리가 백반병이라 해가지고 몸에 그 허연점 생기고 뭐 하는 거 이거 병원에서는 못 낫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한 독초 연고를 만들어서 바르면은 없어져. 그런데 그 버섯 그리고 산야에 사는 독초만 독초나무도 있어요. 그런 독만 가진 것만 지금 제가 그런 독만 가진 것을 또 발효시키는 게 발효액이 있고 지금 아직까지 실험을 다른 거는 다 실험을 끝냈는데 실험을 내가 못 끝낸 것이 물고기 중에 보거 알 보거 피 있잖아요. 이게 보거 한 마리면은 사람을 20명 살생시킬 수 있는 그러한 맹독성이 지금 복인데 그래서 이 복 독을 구하려 그러니까 복 요리집에 가서 사정을 해도 복 독을 팔지도 않고 주지도 않아. 그래가지고 내가 남해 식물원을 만들 적에 남해로 왔다 갔다 하면서
아침마다 내 복국을 먹고 가는 단골집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 집에 이제 내가 이 경기도서 왔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도 아이고 그러니까 그 복요리 하는 요리사하고 내가 대기 뭐 또 사다 주고 그때 또 그 양반이 그 나쁜 담배를 아주 꼴초라 담배를 그래 담배를 내가 몇 불씩 사다 주고 이리 친해가지고 그 독을 구했어 복독을 그래 그 복독을 구해가지고 요만한 유리병에다가 지금 내가 발효를 시키고 있는데 지금 3년 됐어 그 바로 시키면 이제 4년째 들어갔는데 그거는 내가 먹어보질 않았어 저기 5년 되면 내가 먹을 거야 왜냐하면 그땐 다른 맹독성은 내가 실험을 여러 가지 실험을 제일 처음에 저거를 맹독성 발효약을 만들었을 적에 어떻게 심을 하냐 그랬더면 우리 동네에 옛날에 도둑갱이들이 굉장히 많아 지금은 이제 많이 없어졌는데 그 농장 주변이 산이 있고 도둑갱이가 많으니까 이제 지는 아주 전멸해버리던 그래서 이 도둑갱이를 이 발효액을 한번 믿기 없어 저놈이 죽는가 안 죽는가 실험을 뭐 해볼 때가 있어야지 그 도둑갱이를 하려고 오징어를 맛있게 꼬리를 굽고 미리치를 잘 구워가지고 거기다가 또 잘못 걸어 참기름도 좀 이리 바르고 이래가지고 거기에다가 그 버섯 발효액을 담가가지고 이래가지고 고양이 잘 다니는 데다가 딱 일어나 소고가 일어나 하룻밤 자니까 싹 없어졌어 싹 다 먹어치웠어 그래서 죽는가 아무리 살펴봐도 죽은데 발견을 못하겠어 그 다음날 또 그만쯤 해서 또 놔뒀어 또 없어졌어 세 번인가 내가 실험을 하니까 죽는 놈은 한 놈도 없어가지고 그 다음에는 우리 그 전에 거기서 내가 고기를 키웠어 어항에다가 여기다 고기를 키웠는데 어항에다가 내가 먹는 밥에다가 요걸 집어여갖고 환을 지어가지고 고기에다가 주니까 납작납작 잘 받아 먹는데 고기도 안 죽어 그러니까 우리 집 키우는 개한테 안 좀 믿어봤지만 그러니까 개한테 이러니까 개도 막 잘 먹는데 안 죽어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티스푼에다가 조금 떼갖고 해 끝에다가 조금 발라서 요렇게 뭐 좀 독한지 뭐인지 아유 뭐 맘마 있어 우지됐던 거 아니야 설탕이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조금 먹고 겁이 나서 많이는 못 먹겠습니다 숟가락 티숟가락 한 숟가락 정도 딱 먹고 좀 속이 아리다든지 하면은 병을 가든지 뭐 할 생각을 하고 이제 한 숟가락 먹었는데 끄떡없어 그래서 많이 먹었어 많이 먹어도 막 소주잔 한 잔에다가 맥주 그릇에 타갖고 생수를 타서 이렇게 한 3일간 먹어도 끄떡없어 그래서 아하 이것이 독이 있는 모든 생물체도 미생물이 발달 그게 몇 년 된 거 5년 됐거든 그거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지가 그러니까 짧은 시간 안에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거는 정말 내가 쇠고랑차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대 그러한 위험한 주장 5년 넘으면은 내가 책임져 만들어서 그리고 내가 그 독초 그러니까 이 독초는요 투구꽃 할미꽃 뭐 저 전남성이 부자 뭐 저 맹부자 이 독성 있는 식물들이 투구꽃 할 것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미꽃 같은 저 뿌리를 딱 해가지고 도구통이나 이런 그쪽에다 찧어가지고 화장실 같은 시골 화장실은 구더기가 막 빡빡한데 한 뿌리 봐요 전멸해 옛날에 우리 시골 저 농부들이 뭐 구충제인 거 없으니까 그런 거 벌리 같은 거 지는 거는 전체 다 할미꽃을 찧어가지고 그렇게 그 살충을 해서 시골 관리를 한 기록도 있고 역사가 그래도 그래서 우리가 이 독을 그러니까
나는 거기에서 어디에서 창안을 했냐는 것 때문에 우리가 책을 이 저 모든 의학 의서를 보면은 모든 살아있는 식물은 독이 없는 게 한 개도 없다고. 독이 있는 게 한 개도. 독이 많이 있느냐? 사람을 해칠 수 있는 독이 있느냐? 동물을 해칠 수 있는 독인 독이 없는 거는 하나도 없어. 식물은. 그러나 우리가 재배하는 상추니 뭐니는 저런 것도 밀양에 독이 없으면은 제 생명체를 유지를 못하게 돼 있는 거야. 제가 살아가려고 그러니까 그러한 독을 그러니까 상추 같은 거는 하얀 진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 액체가 독이. 그 액이 있기 때문에 다른 곤충이 파먹다 그 액이 싫으니까 안 파먹는 거야. 배추고 무고 할 것 없이 모든 살아있는 이 식물들은 그와 같은 독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독성이 미생물이 독을 중화를 시키는 그러한 그리고 우리가 공장이나 이런 폐수를 몰래 개천에다가 흘려보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비 오는 날 이런데 예, 정화비가 비싸게 밀리니까 때려 흘려보내버리면 이런 것이 물을 타고 개울을 타고 강을 타고 바다까지 가는 동안에 미생 이 저 나무 밑으로 강 바닥으로 이런데 가면 그럼 전신에다 그 풀이 수생 식물이 바닥으로 쫙 깔려 있거든. 그럼 글로 다 거쳐서 가는 중에 거기에 미생물이 전체 다 달라붙어 가지고 그 우리가 서해 유선성이 터져 가지고 기름 바다가 된 적이 있죠. 그 지금은 그게 정화가 거의 한 90% 되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다 그것이 미생물이 정화를 안 해주면은 영원한 기름 쓰라지는 깔려있기 마련. 그런 미생물이 그거를 전체 다 분해시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정화를 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서해 낙지도 먹을 수 있고 굴도 먹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원인 제공이 되는 겁니다. 시간이 뭐 언간 5시가 넘었는데 여러분들 질문을 강의가 끝날 적마다 제가 많이는 안 되고 10분씩 내가 받아줄 테니까 질문 있으면 질문 받고 오늘 강의는 끝내고 예. 좋은 질문이신데 우리 조상님네들이 쓰는 옛날 그 항아리가 정말 과학적으로 그 배가 나오고 뭐 홀쭉하고 뭐 경기도 항아리, 강원도 항아리, 충청도 항아리, 전라도 항아리, 제주도 항아리, 경상도 항아리 항아리가 참치단 모양새가 다 다릅니다. 값도 다 달라. 그래서 제일로 비싼 항아리가 전라도 항아리가 제일 비싼 거예요. 전라도 항아리는 몸뚱어리가 땅땅하게 딱 발아진 게 다 뚜껑 씌어서 진열해 놓으면 참 보기가 좋습니다. 완전 예술입니다. 그 마침 그 항아리 모양새에 따라서 값이 천차만상인데 전라도 항아리 좋은 거 물동이 보통 약 한 200리터 정도 들어갈 수 있는 항아리 정도 되면은 보통 한 A급 정도면은 한 45만 원. 근데 그런 45만 원짜리에 발화액을 담아 놓으면은 참 좋기야 좋겠지. 그러나 그런 데는 안 되는 거고 이번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한 강의 중간쯤 한번 그 바로에 그 담는 실습을 저 우리 농장에 가서 할 거거든요. 한번 할 거고 이제 거의 강의가 끝나갈 마지막
단계 가고 또 마지막 단계 마지막 달 중간쯤 돼서 또 하나 오면 두 번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때 실습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한 사람 앞에 효소를 다 가져가는데 담은 거를 제일 첫날 할 적에는 버섯을 할 겁니다. 버섯 발효액을 할 건데 그것이 보통 몇 리터냐 하는 것 때문에는 한 15리터 정도 될 거예요. 15리터. 근데 그거는 내가 그 독이 너무 비싸니까 15리터 정도 담을 수 있는 항아리를 알아보니까 뚜껑까지 합해가지고 5만 5천 원 달라. 그럼 여러분들이 5만 5천 원 부담해서 하라 그러면 너는 또 내용물도 있어야 되고 하니까 부담이 클 것 같아서 사방 조사한 결과 만 원에서 만 천 원짜리 플라스틱 그 담을기 아주 견고하게 잘 나온 게 있는데 그거는 매실 발효액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제작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운반하기도 좋고 잘 안 깨지고 이제 고기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고와 같은 항아리를 두 개씩 이 교육 과정 중에 가져갈 겁니다. 그런데 항아리에 여러분들이 발효액을 만들 때는 위에 창호지를 덮고 뚜껑에 그냥 뚜껑만 덮고 고무질 튕기고 뚜껑만 덮으면 되는데 이러한 용기 자체가 숨을 못 쉬는 이러한 용기는 반드시 꽉 닫으면 돼. 위에다가 창호지를 딱 깔고 창호지에 틀을 메고 그 위에다가 뚜껑을 살금 열어놔. 그냥 얹어만 놔. 얹어만 놓는 식으로 해서 관리를. 옮길 때는 새니까 꽉 잠가갖고 옮기지만은 어느 장소에 갖다 놨을 때는 반드시 뚜껑을 열어줘요. 만약 안 열어줘 그냥 놔두면은 플라스틱 할바리가 또 터져버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열어서 외부로 붙어서 좋은 산소가 들어가야 돼. 그래야 미생물이 그 산소를 먹고 액을 만들 수 있는 발효를 만들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되지. 그러다가 가끔 가다가 이거 다른 이 항아리는 안 지어줘도 돼. 이거는 반드시 지어줘. 이 저 그 플라스틱 용기나 유리병은 흔들어줘야 되고 지어줘요. 그러나 항아리 이리 큰 거 있잖아요. 이런 항아리는 여러분들이 보통 텔레비나 이런 데 보면은 뭐 백설탕, 황설탕 넣어가지고 뭐 막 이 큰 함지기에다가 섞어가지고 막 이리 집어였는데 그럴 필요가 전혀는 큰 항아리를 무지 그거는 개인이 조금 먹으려고 하는 거는 그거 그런 쇼를 해도 가능하지. 그러나 영업적으로 여러분들이 만일 내가 장사를 한다든지 발효액을 대량 생산을 해야 되면은 무슨 재주를 가지고 그 큰 통을 그렇게 해서 그걸 합니까? 그게 안 되는 것도 그리 안 해도 미생물이 다 알아서 발효를 다 시키죠. 왜 그러냐 하는 것 때문에 이런 큰 숨쓰는 항아리는 우리 집에 큰 항아리는 뭐 지금은 제가 팔아먹고 없어. 이것만 항아리인데 내가 아마도 한 두 아람 정도 되는 그런 항아리인데 그런 항아리는 그 안에 설탕을 부대로 몇 부대 차곡차곡한 이 소재를 집어넣는 겁니다. 어떤 소재든지 발효를 시킬 때 소재를 집어넣고 위에다가 설탕 부대를 타고 그냥 밑에 몇 킬로 들어갔는가만 계산 딱 해가지고 위에 덮는 거를 키로수만 딱 계산해가지고 들어보면 돼. 들어보고 위에 설탕 1이 제게 이렇게 제해야 됩니다. 섞으면 절대 안 돼. 안 되는 이유를 내가 또 설명을 할 테니까. 이래 위에 딱 길이 놓으면은 설탕을 위에 팍 밑에 그러니까 밑에 그 소재를 꽉꽉 눌려줘요. 엉성한 일이 되면 안 돼. 꽉꽉 눌려주고 그 위에다가 설탕 부대를 집어넣어서 설탕을 꽉꽉 눌려서 이렇게 딱 해갖고 위에다가
장어지나 뭐 부대종이나 이런 걸 듣고 이렇게 해서 딱 놓으면은 이것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같으면은 그렇게 딱 해놓으면은 온도에 의해 대류 온도에 의해가 대류 현상이 일어납니다. 거기에 그 단지 안에. 그러면 밤에 낮에는 날씨가 더우니까 안이 후끈후끈한 거야. 했다가 밤에 온도가 탁 떨어지면은 물방울이 위로 싹 솟걸려. 솟걸려 가지고 이 물방울이 위로 형성돼 뚜껑 위에 그 받쳐 있다. 그렇게 위에 덮어 놓은 것이 은근하게 젖어 버리는 거야. 거기에 물이 맺혀 가지고 아침까지 이래 있다가 아침에 햇살이 탁 뜨면은 맺혀 있던 물방울이 떨어지는 거야. 떨어지면서 설탕에 묻으니까 설탕이 조금씩 녹아서 흘러서 밑으로 가라앉는 거야. 밑으로. 그러면은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이리 가면은 완전히 대류 현상에 의해 가지고 미생물이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갉아먹어 가지고 뭐 설탕은 이제 근거가 없이 완전히 물이 되어 버리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테레비에 나오는 그 식으로 이걸 섞어서 그 안에 그렇게 담았다고 치면은 그거는 완전 빵점. 왜 되냐 그렇다면은 이 설탕이 밑에 섞어서 들어간 밑에 가라앉는 거는 10년이 돼도 절대 안 녹습니다. 밑에 엿덩어리 같이 이렇게 강렬식이 돼갖고 밑에 딱 가라앉아가지고 절대 녹지를 않고 미생물도 그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방식으로 발효액을 만들면은 큰 단지에는 만들, 적은 단지에 만들어갖고 휙휙 쳐서 줄 수 있는 그러한 소품 단지의 발효액을 만들 때는 만들 때도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막 섞어서 이리 힘들게 할 필요 없어. 깨끗이 갖고 물기 딱 빼고 딱 단지 안에 엮고 설탕 위에 엮어서 설탕 빡빡 눌려서 딱 뚜껑 닫아서 이렇게 딱 놔놓으면은 그것이 내 생각인데 다른 사람들이 발효액을 만들 적에 무슨 동굴이라든지 거실이라든지 창고에서 이 온도 변화가 없이 만들 적에는 그리 만들면은 안 되는가 몰라도 이것이 슈퍼 발효액을 만들려면은 반드시 광선이 없어서는 액이 안 되는 겁니다. 슈퍼가 안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적은 것도 힘들게 크게 막 짓지 말라 이 얘기지. 딱딱해갖고 설탕이 제일 처음에 땅바닥에 안 들어가도록 위에만 딱 얹어서 꽉꽉 눌려놓으면은 이것이 대류 현상에 의해 가지고 슬슬로 많이 녹으면 안 돼요. 하루 팍 녹아버리면은 밑으로 설탕 그저 가루가 들어가지. 천천히 녹아서 조금 들어가야 미생물이 생겨서 곡한가 묻고 요렇게 해가지고 뭐 이래 그 양식이 돼서 물띠가 돼가지고 발효액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상.